올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농업인 월급제를 위해 각 시군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영농지원이란 긍정적인 취지에도 농민들의 반응은 시원찮습니다. 보도에 김종수 기자입니다. 농민들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해 마련된 농업인 월급제. 출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고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이자를 보전해주는 게 골자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순천시도 매년 목표 농가를 설정해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부채 탕감과 영농의 안정적인 생활에 큰 보탬을 주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시에서 매년 평균 20여 농가가 참여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전남도는 올해 초부터 각 시군에 지침을 전달하고 신청을 받는 등 농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농가는 도내 전체 농가의 2%를 밑도는 2,100여 농가로 목표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협에서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이자 지원까지 이루어지는 이 사업이 농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앞서 언급된 것처럼 농협에서 시행하는 제도와 비교해 구미를 당길 만한 이득을 찾기 힘듭니다. 지급받은 금액을 순매 뒤 일괄 상환하다 보니 지자체의 이자 지원이 뒤따르더라도 혜택의 차이를 체감하기 힘들다는 것. 결국 월급제라는 명칭과 달리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미리 받아 쓰는 개념으로는 농민들의 호응을 얻어내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농민수당에 대해서 오히려 폭을 늘리고 대상을 늘리는 차원으로 오히려 정책을 바꾸는 게 더 실제 농민들에게 혜택이 있지 않을까,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와 작황 등 변수가 많은 농업에서 흉작이나 농작물 가격 하락이 발생할 경우 성급받은 금액을 웃도는 비용 지출도 우려됩니다. 여기에 정책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농민들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생산비 이하로 가격이 폭락하게 됐을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생산비를 보전하는 방식의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돈을 푼돈으로 받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 소득 분배를 위해 도입된 정책이 홀대받는 행정으로 남지 않도록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